메인 이슈는 윤석열 정부의 밀정. 아, 윤석열 정부의 밀정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방송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오늘 아침에, 이종찬 강복회 회장이 그 김종배 시선집중 나와갖고 인터뷰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래도 용산에 윤석열 정부의 일제의 밀정이 있는 것 같다. 밀정. 대통령 옆에서 저 대통령을 이상하게 판단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 그 체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굉장히 화제가 됐지요. 기사 보면은 이종찬 회장이 오늘 김종배의 시선집중 나와가지고 지금 용산에 어떤 체계가 있어서 밀정과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일본을 더 미워하고 장난하는 거 아니냐,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 그냥 한두 사람 밀정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 아예 어떤 체계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런 밀정 같은 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대로 우리가 직시하고 전전 일본을 그대로 직시하고 전후 일본을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자. 이런 건데, 아마 지금 대통령 모시는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시키면서 뭐가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일본과 궁극주의 일본은 다른 일본인데, 이두 개를 뭔가 혼합을 하면서 아무래도 대통령한테 잘못된 조언을 하고, 대통령한테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자꾸 잘못된 판단하는 게 아니냐. 그런 거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대통령 주변에 밀정 같은 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라고 김종배 씨가 물어보니까 이종찬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국가 원수에게 어떤 근거도 없이 지금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다. 제 느낌은 이건 어떤 체계가 있어서 밀정과 같은 움직임이 있어서 일본을 더 미워하고 장난하는 것 같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종찬 회장은요, 윤석열과 아주 가깝게 친했다고 하는 초등학교, 대학교 동기동창이라고 하는 이철우 교수와 친구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종찬 회장은 윤석열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아버지같이 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같이. 이종찬 회장이 김구 선생 임시정부 요인들 들어왔을 때, 이거는 이제 들어와서 찍은 게 있고, 이거는 상하이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상하이에 있을 때, 임종 요인들이 찍은 사진인데, 요 앞에 있는 어린이 있죠? 요 어린이가, 이종찬 회장입니다. 이 어린이가. 이 오른쪽에서 이렇게 눈물 닦고 있는 분 있죠? 이분 누굽니까?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이죠. 이시영. 이시영이 할아버지예요. 작은 할아버지 이종찬의. 이종찬이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하는데 어떤 독립운동가입니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우당 이회영. 이회영의 손자 아닙니까? 그래갖고 이종걸하고 사촌이죠. 사촌. 이종찬 회장은요, 이 사람이 진보예요, 보수예요? 예? 이 사람이 진보예요, 보수예요? 우선,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는요, 경력이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엄청나게 화려해요. 우선 정치를 어디서 했냐면, 민정당에서 했죠. 아니, 이 전두환의 민정당에서 했는데, 그 전에 경력이 뭐냐면, 중앙정보부 사람 아닙니까? 5.18 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80년도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 그때 중앙정보부의 총무국장이었습니다. 총무국장이었어요. 그리고 정치를 민정당 들어가서 사무총장인가 했고, 민자당에서만 사선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정부 들어왔을 때 초대
이 안기부 부장하는 거죠. 그리고 국정원장 하는 거고. 안기부가 국정원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정부에서. 바뀔 때 안기 부장이면서 바뀌는 이 시기에 초대 국정원장 된 사람이 바로 이종찬 회장이에요. 이종찬 회장은요, 사실은 진보냐 보수냐 따지기 참 애매한 사람인데, 중요한 거는 진보 보수 모두에서 평가가 나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이에요. 그런데 윤석열도 아마 이런 걸 아니까, 응?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회장으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전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광복회장으로 이종찬 회장이 된게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다행인 것 같아.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윤석열이 지금 지난 2년간, 2년 6개월간 얼마나 정말 반역사적 행동을 해왔습니까? 정말 창피하지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윤봉길 손녀인 윤주경 같은 사람들 한마디나 해요? 병신 같은 년들 아주. 할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국회의원까지 해먹은 년이 윤석열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난동을 부리고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진짜 이 뭐라고 할까? 이 독립운동사,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윤봉길 손녀 윤주경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새끼 대선 이 선언할 때 윤봉길 기념관이나 빌려주고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해갖고 다 엄청나게 막 기계가 있고 할 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굉장히 바른 말 많이 하는 거죠.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런 인터뷰를 하겠습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부에 밀정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종찬 회장이 사실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 알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지. 알면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본인이 워낙 윤석열하고 예전부터 알던 사이이기 때문에 차마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윤석열 정부에는요, 밀정이 필요 없습니다. 밀정이 왜 필요합니까? 밀정이 한마디로 간첩이거든요? 간첩이에요. 이 정부가 지금 어떤 판단, 제대로 된 판단을 막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 옆에서 계속 이간질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밀정들이. 근데 윤석열 정부에는요, 밀정이 필요가 없어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왜 필요해? 밀정보다 윤석열이 더 밀정짓을 하는데. 이 용산에 있는 밀정 새끼들이 이 정부가 계속 친일, 이 역사 왜곡 길에, 왜곡의 길을 가게 할까봐 지금 걱정인 건데, 얘네들 없어도 윤석열 자체가 이미 굉장히 역사적으로 잘못되게 경도되고 있어갖고 역사 왜곡의 길을 가고 있어요, 지가. 이 새끼는 확신범이에요. 누가 뭐 조언해갖고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은요, 원래 그런 새끼예요, 원래 그런 새끼. 밀정이 필요 없는 새끼예요. 무슨 밀정이야. 그래서 이 정부는 밀정이 필요 없는 정부예요. 아, 정말. 막 욕이 나오고 막 굴욕적이죠. 씨발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역사 왜곡 얘기하는데 특히 일본이 역사 왜곡을 작정을 하고 우리의 과거사, 우리의 그 일제 시대 때 역사를 다시 부각시켜야 된다. 그거 부끄러운 역사가 아니야. 하면서 막 일제 일본의 그 군국주의 시대 역사를 막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왜곡을 시키는 그 시작이 뭐였냐면은 교과서였어, 교과서. 우선 자국 내 교과서부터 이 교과서를 통해 가지고 자국민들한테 역사 왜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1982년이에요. 1982년. 그래서 그 당시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잖아요? 그럼 그때 한국 정부가 일본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놀라운 건 그때가 여러분, 전두환 정권이에요. 전두환 정권.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
지금은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해도 이제는 그냥 그런 형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81년도에는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전두환 정권에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일본하고 이게 외교 문제로 비화됐어요. 당시 한번 볼까요? 역사적 배경. 이게 뭐냐? 82년 7월 달, 82년 7월, 또 84년 4월 이후 사용될 일본의 초중고교 역사 교과서에서 한국의 고대사, 근대사, 현대사 등을 모두 왜곡 기술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침략을 진출로, 한국의 외국권 박탈한 거를 내정 간섭한 거를 접수로,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약탈한 거를 토지 소유권 확인으로, 또 독립운동 탄압을 치안유지 도모로,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제 한국을 침략했냐? 한국으로 진출했지. 그런 거예요, 지금. 조선어 말살 정책을 조선어와 일본어 공용어 사용했다고 거짓말하고, 신사참배 강요했으면서 우리는 강요한 게 아니고 장려한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강제징용 위안부 다 이거 강요한 거고 강제한 거고, 응? 강압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 그거 다 자발적으로 온 거야. 다 그런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1982년. 그래서 그때 여러분, 아니, 심지어 이게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 전두환 정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8월달 기사인데 뭡니까? 정부, 일본의 해명타설 거부. 일본에서 역사교과서 문제 때문에 전두환 정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일본에서 우리나라 정부한테 해명하려고 지금 사설을 보냈는데, 우리나라가 거부했어요. 오지 말라고. 필요 없어. 오지 마. 분명한 시정 의사 아니면 만날 필요 없다. 이래 통보. 아니, 전두환 정부도 이렇게 했다니까요? 역사 왜곡에 있어갖고는요, 심지어 저 사악했던 전두환 정부도 역사 왜곡 같은 거 시정 의사, 없어? 그러면 아예 오지도 마. 만날 필요 없어. 했다구요. 일본 교과서 왜곡 시정 동남아 공동기구 검토하겠다. 당시의 기사 한번 볼게요. 기사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첫 부분 기사 볼까요? 5.18 11시 40분까지 계속된 국회 문공위에서 이진희 문공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일본 측이 끝내 교과서 왜곡 부분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과거 죄악상을 파헤쳐 이를 전시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이 역사 교과서로 역사를 왜곡하니까 그 당시 전두환 정부에서 뭘한 겁니까? 야, 너희가 이렇게 교과서를 왜곡하고 거짓말을 해? 그러면 우리나라에 일본 너희의 과거 죄악상들을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뭐야 전시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실제로 했어요, 안 했습니까? 했어요. 이 교과서 문제로 일본이 거짓말하니까 너의 죄악상을 우리가 전시하겠어 하면서 시작된 게 뭡니까? 그게 독립기념관이에요. 실제로. 이게 82년 8월 9일 기사입니다. 독립기념관 짓기로. 민정 반침. 이 민정이라는 건 뭐냐면 민정당. 지금 민정당을 말하는 거, 민정당을요. 새 예산의 설계비 반영하기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민정당 예결위는 9일 독립기념관을 건립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새 예산안에 독립기념관 조사 설계비를 책정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당시 그 예결위원장이 누구냐면은 정재철인데 정 위원장은 최근 1교과서에 대한관계 역사 왜곡 등을 계기로 항일투쟁 등 민족 주체성 강화 교육이 절실한 이때 독립
기념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예결위에서는 위원 전체의 의사로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고 있죠. 어떤 위원? 민정당. 야당이 아니에요, 지금. 전두환 정부에서 전두환의 민정당이, 야, 일본 새끼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지. 야, 독립기념관 만들어가지고 일본의 죄악상을 전시해. 해서 지금 만들어진 게 뭐냐면 독립기념관이에요. 이게 독립기념관이라고요. 독립기념관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냥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때문에 일본의 죄악상을 전시하려고 만든 게 독립기념관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독립기념관에 뉴라이트인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을 앉힐 수가 있냐고요. 김영석은요, 지금 일본에 왜곡된 역사 교과서 있지요.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뉴라이트는요. 뉴라이트가 누굽니까? 독립기념관 만들어질 때는요, 뉴라이트들이 없었지요. 뉴라이트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이후에 나온 단체지요. 정치단체. 2000년대 초반에. 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보수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냐면, 구보수와 좀 차별해가지고, 새로운 보수를 지향한다 해갖고, 뉴라이트인데, 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경제적 자유주의. 그리고, 방공. 그리고 우리가 제일 예민한 게 뭡니까? 역사인식. 근대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인식. 재해석.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그게 뭡니까? 특히, 독립운동사. 일제 식민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알아왔던 역사를 완전히 다시 변형을 시키는 건데,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82년도에 전두환 정부도 분노했던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있잖아요. 그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20년 후에. 이게 뉴라이트예요. 일제시대를 통해서 한국이 근대화되지 않았냐. 한국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자본주의, 자유주의 못하는 나라야, 너희들은. 일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니들이 어떻게 알아? 웃기는 새끼들이에요. 이런 나쁜 새끼들 다 했습니까? 그런데 난 열받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들이 지금 만들어낸 책이 결국은 뭡니까? 반일 종족주의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일본 일제가 조선을 수탈했다. 식민지 수탈설. 근데 수탈 아니야. 무슨 수탈이야. 언제 수탈했어? 돈 주고 했지. 예를 들어서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쌀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그거 뺏어간 거 아니야. 돈 주고 사간 거야. 그 지랄을 하고 있지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어떤 논리냐면은, 조선시대, 우리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쌀을 다 수탈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조선에 쌀이 모자랐어. 쌀이 모자라갖고 이거 갖고 우리는 식민지 수탈 얘기를 하는데, 이 얘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무슨 소리야. 그때 돈을 주고 샀고, 그 돈 가지고 조선인들은, 뭐 콩, 조, 뭐 밀, 이런 거 사서 먹었어. 그러고 있죠. 야, 콩, 밀, 조가 좋으면은 일본 너희들이 사 먹어, 이 씨발. 근데 조선의 학자라는 새끼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뭐라고 하죠? 이 그 영양소로 따지면은 쌀을 먹은 거나 그때 받은 돈으로 콩, 조, 밀 먹은 거나 비슷해. 그 소리 하고 있어요, 병신들. 이게 말이 돼? 강제징용. 우리는 강제징용이라고 하는데, 아, 징용은 맞는데 강제는 아니야. 어차피 이 사람들 돈 벌러 온 거였어. 뭐가 징용이야. 물론 돈 벌러 간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일본에 가갖고 일하려고 강제로 막 머리끄댕이 잡고 끌려간 게 아니고 내가 사인하고 계약 맺어갖고 일본으로 건너갔죠.
근데 문제는 가니까 뭡니까? 취업 사기야. 그럼 그게 자발적으로 간 겁니까?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실제로 일부 정신대건 위압부공 간에 자발적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일부. 속아서. 근데 이걸 가지고, 아, 조선인들이, 이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본 놈들, 구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개새끼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말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그 일본 놈들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독립기념관인데, 어떻게 일본 놈들이 하던 이런 말들을 하는 새끼들을 그대로 데려다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시키냐고요.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종찬 회장 같은 경우가 이거는 용산에 밀정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밀정이 있는 거라고. 아, 정말 너무한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사설에 보면은 한겨레가 쓴 사설입니다. 역사 기간 장악한 뉴라이트. 역사 왜곡 정지 작업인가? 이종찬 회장이 지금 인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 김영석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요. 이 김영석이 어떤 사람이냐면 대통령실은 뭐라고 합니까? 아, 김영석은 뉴라이트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김영석 씨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 또 48년 건국절, 이 모두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러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뉴라이트 논쟁 중에서 중요한 게 어떤 논쟁이냐면, 건국절 논쟁이거든요? 건국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제가 1910년에 한일 병탄으로 조선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강제로 뺏어버렸어요. 뺏어버렸어. 그러다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고요. 3.1운동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리고 그 여파로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를, 우리의 그런 이, 그 뭡니까? 대한민국의 그 시작을, 물론 해방된 이후에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그 시작을 1919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그래. 그런데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그리고 뉴라이트들은 대한민국의 건국, 대한민국의 시작을 언제로 보는 겁니까? 45년 해방하고 48년 정부 수립하는 48년도가 대한민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1919년 상해 임시정부건 48년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건 이거 다 주무시 어겨요. 주무시 안 여긴 사람이 어딨어. 아니, 지금 우리가 1919년 주거시 어긴다고 해서 48년을 주거시 어기지 않습니까? 저도 48년 주거시 어깁니다. 그리고 뉴라이트들도요, 48년이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지만, 1919년을 이 뉴라이트들이 이걸 무시하고, 이건 필요 없는 역사야. 그러지 않아요. 주거시 어겨, 다. 주거시 어기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뉴라이트들은요,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역사를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평가절하하죠.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요번에 그 이종찬 회장도 얘기했지만, 이 김영석 씨가 그이 독립기념관 면접할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 일본 신민이었대요, 우리가. 우리가 일본 신민이었습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본 신민이었으면은 독립운동을 왜한 겁니까? 독립운동이라는 거는 일본의 이 부당한,
조선 침략, 병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고 분노하고 나라 찾으려고 독립운동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김일성 같이 아 그때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고 우리는 일본 식민지였어 라고 딱 말해버리면요. 당시 일본의 일제 식민지, 이 일제야 식민지 시대가 정당화 되는 거예요. 정당화. 근데 우리는 그걸 정당화 시키지 않거든요. 어? 일제의 식민지 역사는요. 정당화된 역사가 아니에요. 불법의 역사지. 그 36년은 우리 입장에서 불법의 역사예요. 불법의 역사. 그러니까 3인의 인수정부가 수립이 되고 독립운동이 이뤄진 거라고요. 이제 우리의 원래 일반적인 인식이야. 근데 이 새끼들은 아 그때 우리는 뭐 일제 식민이었는데 일제 식민이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우리 정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48년도에 건국이 됐고 그 전까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 식민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요. 우리는 1919년도에 이미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더 본격적으로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투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48년 건국절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독립운동의 역사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새끼들이 그런 걸 주장하는 새끼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종찬 회장은 김 관장이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로 건국된 것이 아니라 48년 건국됐다는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임시정부 법통과 주권을 부정하고 일제 강점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런 사람이 류 라이트가 아니면 뭐냐는 거죠. 최근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또 류 라이트 김남현 씨가 갔고요. 또 동북아전에 누가 갔습니까? 대표적인 류 라이트 박장이 갔죠. 국가편찬위원회에 누구 갔어요? 허동연. 한국학중앙연구원에는 김주성.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종찬 회장이 하는 말이 이거는 지금 용산에 밀정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죠. 오늘 한겨레가 또 중요한 보도 하나 나왔습니다. 타도광산 관련해가지고 타도광산을 그 유네스코에 등재하는데 한국이 오케이 해갖고 등재가 됐죠. 근데 분명히 외교부가 뭐라고 했어요? 등재할 때? 어? 등재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 일본이 강제징용 관련해가지고 강제성을 부정한 거 아닙니다. 이미 2015년도에 군함도 할 때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했고 그 기반 위에서 이번에 논의를 했고 조선인 특별관 만들었고 일본도 강제성을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외통이 이혜정 의원실에서 외교부한테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까 외교부가 이재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보니까 뭐라고 하냐. 사도광산 전시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일본이 수용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까지 외교부는 일본이 강제라는 말은 쓰지 않았어도 강제라는 거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결국 이제 짓고 했죠. 사실은 우리가 일본한테 강제징용이라는 표현 쓰라고 했는데 일본이 그걸 거절했다고. 아니 거절했으면은 사도광산을 유네스코로 등재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반대하면 등재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뭡니까? 일본이 분명하게 강제라면 안 쓸 거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요? 유네스코로 등재하라고 오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진짜 대통령실에 아 밀정이 있구나 그런 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합시다. 대한민국 용산에는요 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윤석열이 작년 3월 달에 요미우리하고 인터뷰할 때 이 새끼가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이때 처음으로 기시다 만나려고 일본 갈 때 요미우리하고 한 1시간만 인터뷰한 거 아닙니까? 한 시간만 인터뷰하면서 어떤 얘기 했어요? 어떤 얘기 했습니까? 우리 입장이 아니고 일본의 입장에서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그 당시 요미우리 신문을 열린시민뉴스가 번역을 한 걸 보면 당시 요미우리 신문 제목이 한일 우호의 출발점, 윤 한국 대통령 단독 인터뷰 상세라고 써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강제징용 문제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강제징용 전범기업한테 우리나라 피해자들한테 1억씩 배상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윤석열 뭐라고 하냐. 아, 65년도에 그 한일협정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은 두 개가 좀 모순된다. 엇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 버렸어. 이거 완전 미친 새끼죠.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의 판결을요. 뭐라는 겁니까? 아, 틀렸어. 모순이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말이죠. 일본 새끼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일본 새끼들이 야, 65년도에 한일협정 맺었는데 2018년 대법원 왜 우리한테 배상하라고 해? 이거 일본한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요미우리 신문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좀 문제가 있지요? 그지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새끼. 그러면서 삼자변제 말하라는 거, 삼자변제. 아, 일본 전범기업들은 가만히 계세요.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신 주겠습니다. 일본 기자가 물어요. 한국 정권 바뀌면은 그 약속 뒤집어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말, 아니 나는 예전부터 재단이나 기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지가 이 씨발 개새끼, 지가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새끼는 옛날부터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새끼인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취임 2주년 때 기자회견 하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개소리를 내요. 여러 가지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해 가면서 가야 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미친 새끼. 아니, 일본이 역사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해요? 아, 과거사를 걸림돌이 되면 안 돼. 우리가 인내할 건 인내해야 돼.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인내해야 되는데? 이 씨발놈아, 우리가 뭘 인내해야 돼? 아니, 가해자 일본이 배상해야 될 문제를 배상하는 거거든요. 가해자 일본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면 되는 문제인데 피해자인 우리나라 국민들이 뭘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인내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는요, 밀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이 새끼가 밀정보다 더한 새끼예요. 개새끼 아주. 아, 나 진짜 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진짜. 아. 그래서 이종찬 회장의 말은 틀린 거예요. 무슨 이종찬 회장의 말을 듣고 있으면 윤석열은 멀쩡한데 주변의 참모들 중에 밀정이 있어갖고 윤석열한테 그 친일적인 이런 역사 왜곡적인 막 판단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이 제일 나쁜 새끼예요. 제일 악랄한 새끼고.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요번에 이 사건을 보면서 갑자기 영화 하나가 떠올랐어요. 영화. 드래곤 하트. 이거 좀 옛날 90년대 중반 때 영화거든요. 이게 용 이야기야. 기사와 용 이야기예요. 그 용의 목소리를 숀 코넬리가 연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영화냐면 그 전설적인 이 영웅 아더왕 있잖아요. 아더왕의 전설이 막 남아있던 구세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그때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보엔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기사. 기사야. 이 밑에 있는 애는요, 이 왕자야. 아이넌. 왕자. 근데 이 기사가 이 왕자를 엄청 사랑해요. 그래서 좋은 왕을, 이 기사는, 보엔은 이 왕자가 앞으로 엄청나게 선군, 좋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왜냐면 이 왕자가 너무 마음이 착해요.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민중 그 봉기가 일어나면서 이 왕자가 다쳐요. 심장을 다쳐. 죽을 위기에 처해. 그런데 이 어떤 전설이 있냐면 용의 심장 있지요. 용의 심장을 뭐 받아가면은 살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 그래서 왕비가 용을 만나갖고 용한테 용의 심장 반을 얻어와갖고 이 왕자한테 딱 주거든요. 왕자가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 용의 심장을 이식하고 나니까 이 왕자가 완전히 또라이가 됐어. 또라이. 또라이. 사이코패스. 그래서 이 보엔 기사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렇게 착했던 왕자를 저 용새끼 때문에 용의 심장을 주는 바람에 이 왕이 폭군이 됐다 해갖고 용한테 복수하는 내용이거든요. 복수하는 내용. 그런데 나중에 용을 만나고 용과 막 싸우고 하다 보니까 어떤 반전이 있냐? 알고 보니까 용이 피해자였어. 용은 이 왕자가 너무 착하고 좋은 왕자인지 알고 자기의 심장을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왕자 새끼가 아주 사악한 새끼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오히려 용이 피해를 받은 거지. 원래 근본이 나쁜 새끼인 거예요. 이게 딱 윤석열 이야기예요. 이종섭 회장은 지가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들 친구이고 오래 봐왔기 때문에 아 설마 서결이가 그러겠어?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일제 이 밀정들이 와가지고 서결이를 막 잘못된 길로 이끌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윤석열 그 새끼가 DNA부터가 처음부터 그 새끼가 나쁜 새끼고요. 그 새끼가 역사를 왜곡하는 새끼예요. 아주 뼛속까지 토착 외국 새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하는 짓이. 누구 얘기 듣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새끼의 의지인 거지. 아, 열받아. 화내지 않으려고 해도 화를 안낼 수가 없어.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니, 전두환 정부도 안 그랬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사악한 전두환 정부도, 그리고 그 사악한 민정당도, 역사 문제에 있어갖고는 말이 안 되지. 하고, 일본에서 분노하고, 그 분노 때문에 민정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갖고, 뭐한 겁니까? 독립기념관 만들어.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후에. 물론 그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성금 내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시작은 그렇다, 시작은. 시작은 일본의 교과서 역사 왜곡. 그거에 대한 분노로, 일본 너희들의 만행을 우리가 전시할 거야. 하면서 만들어진 게 독립기념관인데, 어떻게 그 독립기념관에, 일본 이 우익보다 더한 새끼들을 그 자리에 관장으로 앉힙니까?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밀정이 필요 없다. 왜? 윤석열이 밀정보다 더 나쁜 놈이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